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남부 지방에는 수국이 완전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곧 중부 지방에도 아마 그렇게 피어나겠죠. 이제 곧 뭐 비도 많이 오고 하면 진짜 떨어질 수국이 지고 일찍 핀 아이들은 이미 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 비스 사울이라는 수국입니다. 아, 이쁘기로 소문난 아이죠. 폈던 아이는 이렇게 색이 바래지고 있고요. 요 어느 정도, 요 중간쯤, 이 아이는 가장 최근에 피어난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데리고 나왔느냐, 아, 아직 봐줄만 한데, 근데 여기서 이 시점쯤에서 7월이 오기 전에 가지 정리를 좀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선 이런 소독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소독 에탄올 있죠. 저는 그냥 가위 이런 걸로 칙칙 합니다. 칙칙 앞뒤로 일반 가위 전지 가위도 있지만 그냥 대충 이런 가위로 쓰고요. 요 가위도 있어요. 있는데 그냥 이거 전지 가위로 할까요? 명색이 이렇게 하고 예의상 그냥 해주는 게 좋죠. 더 두고 볼 수도 있어요. 요 사랑스러운 색감은 더 두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원래는 두 번 전지해 보려고 지금 이 아이를 제가 베란다에서 두고 보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즘 한창 성장기지만잖아요. 이 아이들 밖에 노지에 장마철에 비 맞아도 얘들은 끄떡없는 아이죠. 그래도 지금 6월 말경이니까 이때 한번 치고 또 치거나 지금 치거나 하면 한 달 정도 자라면 또 새순이 겨순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한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한번 더 잘라줄 작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 아이들은 그냥 키만 삐쭉 키우면 꽃 수량도 그만큼 적게 볼 수 있겠죠. 여기 가지를 자르면 여기 가지 겨드랑이에서 두 가지가 또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순짓기잖아요. 순짓기. 제가 삭소름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요 아이가 삽목둥이에요. 삭소름.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죠. 자랐으면 여기 성장점이 있잖아요. 여기 성장점은 이렇게 해주면 밑에 아이도 잘 자라고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 두 개가. 그러면 더 풍성해지겠죠. 요 아이, 요, 미리 순짓기 한 아이 볼게요. 보세요. 여기, 저기 밑에서 두 가지로 벌어졌어요. 뭐, 여기 위에서 또 순짓기를 이렇게 하면, 그죠? 여기 또 두 가지로 나오겠죠? 요 두 개니까 두 번 순짓기를 하면, 양쪽으로 두 개, 이러면 네 개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풍성하게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면 꽃도 그만큼 많이 피겠죠. 수국도 그런 원리로 한번 잘라볼게요. 마침 장마철이기도 하고, 수국은 대체로 삽목이 잘 되는 편이에요. 너무 어린 순보다 약간 이제 꽃이 어느 정도 질 때 되면 이 목대가 좀 짱짱해져요. 빳빳해질 때쯤 하면 잘 되죠. 목수국은 오히려 새순을 따서, 봄에 새순 나올 때 새순 따서 해도 잘 되지만, 이런, 원예수국, 깻잎수국들은, 약간 목대가 짱짱해졌을 때 하면 덜 무르고 성공률이 높답니다. 또 어느 기준에 잘라서 할 것인가. 중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아래에 작은 가지들도 있고, 이 당년지들은 당년지 수국이라고 하죠. 요즘은 새로 올라오는 가지에서도 꽃들이 다 피잖아요. 예전에는 묵은 가지에서 꽃이 피니까 원래는 꽃도 안 피고 또 기다리고 한 3년 이상을 기다려야지만 겨우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수국들이었는데, 요즘은 당년지라고 해서 원래 새순이 올라오는 가지에서도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꽃볼도 많이 보고 꽃도 풍성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가지를 아주 작은 낮은 가지에 중심을 두지 않고 중간쯤 가지에 여기 아래 요 아이의 머리 여기 아랫부분 정도의 기준에서 한번 잘라 볼게요. 우선 이 꽃을 먼저 자를게요. 꽃은 맨 위에 가지가 작은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가지를 잘랄게요. 그대로
요, 여기를 자르고 나면 밑에 겨드랑이, 여기 있죠? 밑에 겨드랑이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조금 깊게 잘라볼까요? 여기. 요 겨드랑이 위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새 가지가 나오겠죠? 잘 보이나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이렇게 목,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 목질화된 부분은 작년 가지고, 여기 위에 초록이는 아직 목질화가 덜 됐죠. 근데 목질화가 여기 밑에 잎을 남겨두고 자를게요. 한 잎, 두 잎 정도는 남겨두고 자르는 게 좋아요. 또 우리 구독자님, 우리 보면 또 자른다. 또 자른다 하실지도 몰라요. 여기도 자를게요. 제가 어느 정도 둥글다라는 느낌이 되게끔 잘라주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겠죠. 여기도 여기 겨드랑이에 엇비슷하게 맞춰서 자를게요. 여기도 그죠? 옆에 맞게. 위에는 삽목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너무 어린 가지들은 순짓기만 하고요. 여기 순짓기만 하고 키를 맞춰서 조금 키가 큰 아이들은 키를 맞춰서 자르면 또 삽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여기는 너무 가지가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묵은지 가지가 있어요. 묵은지 가지가 있어서 여기 가지들이 대롱대롱 많이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작은 가지들은 이렇게 숨짓기만 할게요. 전체적인 키를 보고 여기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살짝 높아요. 근데 다른 아이들을 이제 키워야 되겠죠. 다른 아이들이 키 크면 이렇게 썰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여기 아래 보면 이게 또 작은 키가 작은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키, 더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작잖아요. 더 키우기 위해서 그냥 숨짓기도 하지 말고 조금 여기 안에 진짜 숨짓기만 할까요? 새순 쬐끔하게 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입까지는 자라 여기 위에 작은 입까지는 자라주겠죠. 여기 아이는 좀 컸어요. 여기에 맞춰서 숨짓기만 할게요. 키는 안 낮추고요. 밑에 아주 또 힘이 없는 아이들은 여기 새로 올라온 가지인데요. 약해요. 요런 아이들 잘라줘야지 정상인데 우리 참 잘라주기 힘들어요. 잘라주는 게 참 아깝고 또 잘 못 자르죠. 그러면 뭐 키가 커서 또 막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그러한 수국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쁜 수영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둥글다 싶은 수영을 만들어주면 내년에 더 예쁜 풍성한 수국으로 만나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잘라낸 가지는 지금은 이제 여기 삽수를 두 개로 만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수국 삽목만큼 또 쉬운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2만큼 정도는 잎을 정리하고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삽수가 이렇게 요 정도로 하면 물올림을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때 물올림을 한 30-40분 1시간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컵 같은 데 꽂아놨다가 거름 성분이 적은 거의 없다 없으면 더 좋죠. 밭이나 밭흙도 윗흙 말고 아래쪽으로 가면 거름 성분이 적겠죠. 밭에 직접 삽목을 할 때는요. 아래 부분에 거름이 없는 흙이나 우리 흔히 우리 제라늄이나 이렇게 삽목하는 무비상토라고 하는 그런 흙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요즘 잘 나죠. 장마철에 수국이나 나무 종류를 장마철에 하면 삽목이 참 잘 되거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요것은 이렇게 다 밑에 잘라주고
잘라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아랫부분은 항상 사선으로 잘라준다. 근데 이 단면이 흙과 닿는 단면이 많아야지만 뿌리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여기는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주고요. 여기 이렇게 하면 삽목될 거예요. 또 전체적으로 약간 동그스름하다 싶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감하게 자르지 못하면 예쁜 수영을 만들 수 없죠. 여러분들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고개 처박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라서 내년에 또 더 멋진 수국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